일단은 이 모프 강의 자료 자체가 크레센도님이라는 님의 자료고요. 허락받고 올리는 겁니다. 모프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핑되다, 뭐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변하다, 바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중요한 것만 찍고 넘어갈게요. 크레스테이드 개코는 카멜론처럼 색이 변하진 않지만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것처럼 몸의 색이 변한다. 일단 색이 변한다. 예, 이게 색이 발현된다. 이걸 파이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파업, 논파업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예. 간단해요. 습도가 높으면 파이업이 돼요. 이제 발색이 올라간다, 파업이라고 부르고, 색깔이 떨어진다 이러면 파이어다운이라고 부르는데, 파이어다운이란 말은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데, 등, 영어로 이제 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도살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등은 도살, 어퍼레터럴, 이제 그 옆구리가 있으면 옆구리 위쪽, 여기가 도살이야. 여기가 도살이고, 여기가 어퍼레터럴이고, 여기가 이제 로어레터럴, 그냥 밑에 쪽 레터럴이라고 불러요. 일단은 뭐 모프는 단순하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프가 유전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프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잘,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사전적인 이해를 먼저 넓히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만 딱 박아두고 시작하면 돼요. 모프는 핵감 플러스 무늬 플러스 그다음에 유전자 뭐 우성열성,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드 팬텀 릴리, 저게 보면 빨간색에 팬텀 패턴 모프에다가 릴리까지 들어가 있죠. 저게 딱 모프를 정할 때 저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뭐냐, 이제 그 모프의 종류예요. 이제 레드, 말 그대로 레드 영질을 가진 애들, 말 그대로 베이스 컬러가 빨간색인 거예요. 그림 참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레드 계열은 뭐 레드바이, 레드 알리킨, 레드 팬텀, 레드 릴리, 레드 플레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설명했죠 아까 전에. 레드바이는 말 그대로 바이 컬러 두 가지 색상을 가진 크레스티드 개코의 레드 색감, 그 다음에 레드 할리퀸은 레드 색감의 할리퀸 모프가 되어진 거고, 레드는 말 그대로 베이스 색깔이에요. 근데 모프를 배우시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프 이름이 하나 더 붙는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오렌지 탱저린 색감, 이 사진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중간이다 보니까 척도예요. 레드는 레드야. 뭐 예를 들어서 크림 시클 계열, 뭐 밝은 애들이면 밝은 애들이야. 이 중간 색깔이다 보니까 좀 부르긴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색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볼 줄만 알면 돼요. 볼 줄만 알면 돼요. 오리지널 크림 시클은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브리더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옐로우보다는 약간 브라운, 약간 진한 갈색 중간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사진 잘 썼네요. 이게 오리지널 크림 시클 색깔이에요. 오, 드디어 나왔어요. 다크 차콜. 네. 차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하나 보여드리면, 차콜은 논파 때 쑥색이에요. 쑥색. 이게 아젠틱이랑 구분하는 방법이, 아젠틱은 색이 빠지면 회색 베이스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얘는 색이 빠지면 쑥색깔이에요. 쑥색깔. 그래서 아젠틱이랑 구분이 가능해요. 패턴, 이제 이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벅스킨. 패턴리스 아이들 중 상당수의 아이들을 벅스킨이라고 불리고 있다. 패턴리스라고도 불러요. 뭐 요런게 벅스킨이다. 패턴 없는 거. 질문 잘하셨어. 레드벅, 옐로우벅 있던데 그거 어떤 거죠? 방금 물어봤잖아. 내가 아까 전에 모프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채팅창에. 모프 이름을 붙이는 정의를 갖다가 아셔야 된다고 하셨잖아. 지금. 레드벅은 레드 벅스킨이에요. 베이스 컬러 레드, 색감 플러스 패턴 이름 벅스킨. 그래서 레드벅. 모든 파충류의 모프 이름을 붙일 때 다 공용이에요. 지금 이 공식은. 자, 그리고 대망의 트라이컬러가 나왔습니다. 트라이컬러가 이제 퀄리티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은 걸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옆구리에 세 가지 색상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옆구리에 그 1차연질 베이스 색깔, 그 다음에 3차연질 흰 색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색깔이 있어. 그게 다 옆구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옆구리 안에 세 가지 색상 레터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트라이컬러라고 불러요. 근데 트라이컬러가 점 하나 딱 찍혀있다고 해서 트라이컬러라고 부르면 좀 혼나요. 적어도 누가 봐도 이거는 세 가지 색상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트라이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거 타이거, 이거 좀 말 많은 모프인데요. 고퀄 이퀄이랑 타이거랑 혼돈하시는 분들 있어요. 타이거는 도살에서 원래 패턴이 이어진 애들이거든요. 사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거 보고 이거 고퀄 이퀄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패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1차연질, 2차연질, 3차연질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꺼운 스케일로 덮여서 올라간 거랑 기존에 있던 패턴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 2차연질, 3차연질은 두꺼워요. 약간 자세히 보시면. 자, 플레임 단순해요. 그냥 등. 그냥 등에 3차연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 2차연질이 3차연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게 보면 형질로 이루어진 등의 불꽃 패턴이라서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스케일이 좀 두꺼워요. 이게 플레임이. 예.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등에만 형질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등에 불꽃 무늬를 형성하고 있는 친구가 플레임이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망의 할리퀸. 자, 일단은 옆구리 무늬가 간단해요. 불꽃 무늬가 50%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다. 달마시아는 그냥 점 많은 거. 뭐 25개 이상, 뭐 30개, 50개 막 말은 많은데,
제가 정립을 해드릴게요. 그 딱 봤을 때 점 많아서 점이 돋보여 얘는. 그럼 닮아요. 근데 점이 50개인데 겁나 옆구리가 이쁘고 겁나 핀이 이뻐요. 그럼 걔는 핀이야. 그렇게 부르면 돼요. 어차피 크레 모프는 이쁜 것만 봐요. 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창백한 노란 달마시아 패스할게요. 이거 헷갈릴까봐. 그냥 밝은 달마시아 보시면 돼요. 예, 이거 패스할게요. 이거 예, 달마시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핀스트라이프 알죠? 여기 이 사진 잘 보세요. 이거 이게 이어져 있으면 풀핀 겁나 쉬워요. 이거 여기 일단 핀이 이렇다. 예. 넘어갈게요. 풀핀은 말 그대로 등만 설명하는 거고요. 쿼드는 옆구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옆구리는 끊어줘도 쿼드라 불러도 돼요. 괜찮습니다. 쿼드는 말 그대로 옆구리 선의 일자 형질만 나와 있으면 돼요. 그냥 이게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쿼드의 경계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밑으로는 삼초형질이 잘 올라와. 얘는 보면 위에 까맣잖아 지금. 삼초형질이 이 월 느낌 못 뚫고 올라와요. 그래서 선주님 영상 보면 한번 내용이 나왔었는데 월 형질은 잘 번지지 않는다. 근데 이칼 형질은 잘 번진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영상에 우리 편집본 심지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쿼드 애들 특징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히 가지고 나오거든. 이런 애들 특징은 이걸 못 뚫어요. 못 올라가요. 근데 이걸 뚫으려고 하면 고퀄 이칼이랑 붙이면 이게 뚫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크레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퍼레터럴을 많이 보셔야 돼요. 고퀄 개체들의 어퍼레터럴에 2차 형질, 3차 형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애들이 비싼 애들이에요. 그래서 퍼버리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그 뜻이죠. 이게 MT백이죠? 이 등에 시커멓게 비었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질문 내가 오히려 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등 까맣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찼다고 생각해요? 비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 찬 것 같다, 찬 것 같다. 아, 다 찬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 지금.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비었다, 찼다라는 관점을 이해를 시켜줘야지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MT는 말 그대로 비었다는 뜻이잖아, 그지? 자,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형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1차 형질 뭐라고 했어요? 베이스 컬러. 얘는 베이스 컬러가 검은색이에요, 지금. 근데 3차 형질은 뭐냐면 이게 흰색이에요, 지금. 3차 형질이 다 덮었기 때문에 등이 완전 흰색으로 빠졌을 때 솔리드 백이라고 불러요. 나는 지금 황색이야. 근데 흰색 옷이 얘가 3차 형질인 거란 말이야.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등이 하얗게 꽉 찼다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MT백은 뭘까요? 여기를 오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살이 보이는 거야. 원래 색깔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등이 까만 거야, 이게. 그래서 등이 비었다라고 해서 MT백이에요. 근데 MT백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핀의 3차 형질은 남아있어야 돼요. 이 핀 형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등 중앙만 비었을 때 MT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솔리드백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릴리 화이트 솔리드백. 솔리드가 고체라는 뜻이잖아. 꽉 찼다라는 뜻. 그러니까 릴리의 솔리드백의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 얘예요, 지금. 완벽히 이해하셨죠? 네, 그런 모프입니다, 어쨌든. 자, 팬텀 스트라이퍼. 그 등에 일자 도기가 나와있잖아, 이렇게.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 근데 얘는 그게 베이스 색감이랑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숨어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레드바이 쪽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레드바이도 핀 형질이 있어도 그걸 지워버려요. 레드바이도 아까 전에 말했죠. 깊은 범주로 들어가면 팬텀으로 뺄 수 있다고. 자, 드리피. 이거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흘러내린다, 드리피. 논릴리 기준에서 릴리는 기본적으로 드리피를 웬만하면 다 들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어퍼 레터럴이 고퀄리티를 기준하는 정의 부분이라고. 레터럴 윗부분. 그 부분을 얼마나 없애느냐가 커버리지의 싸움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커버리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로어 레터럴에서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드리피는 반대로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브리더들이 맨날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 어퍼 레터럴에 있는 베이스 색깔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없애주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핫한 거죠. 근데 릴리 화이트 우성 모프에서 드리피의 형질이 아주 쉽게 나타난다. 근데 논릴리에서 드리피의 형질이 나타난다. 얘는 커버리지를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드가 되는 친구다 보니까 핫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 포털. 포털이 옆구리에 이거 흰색 점 땡땡땡땡땡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 땡땡이 무늬가 일자로 있다. 얘가 그린 점선으로 한 4개 정도 이어져 있다. 쿼드라고 불러야 돼요, 그거는. 포툴은 확장을 해요, 애들이 크면서. 쿼드 형질은 확장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분점을. 쿼드는 태어날 때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 그 형질이 강화되지가 않아요. 릴리 화이트 우성입니다. 네, 우성. 일단 릴리 화이트는 이제 말 그대로 우성 형질, 흰색이 대표적인 그 형질인데 그 형질이 50% 확률로 유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만원짜리 릴리 화이트가 100만원짜리 크레보다 이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베이스가 자체가 등 도살도 그렇고 레터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들고 나오는 게 많아. 논릴리 개체들은 말 그대로 형질끼리 막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데 얘들은 유전으로 이렇게 50% 확률로 무조건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릴리 화이트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죠? 자, 아젠틱은 이제 색소결핍 개체입니다. 색소결핍 개체. 근데 얘들은 열성이에요. 아젠틱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얘는 검은색 도마뱀 아니에요? 검은색 크레스티드 개코가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완전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젠틱은 색소결핍 개체고 열성이다. 유전적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리고 얘들은 열성이라서 양쪽 다 부모들이 유전자를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건 멘달 유전 법칙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아젠틱이 왜 릴리랑 붙이려고 이렇게 안달일까요? 그쵸. 오 맞아. 야 박수. 아 좀 보람있다. 야 이해한 사람이 있었구나. 뭐 아젠틱 형질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릴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옆구리 패턴 자글자글하게 이쁘게 막 모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얘는 다 지워요. 그냥 열성 유전자가 걔를. 그러니까 얘 이 모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3초 형질밖에 없어요. 흰 색깔 릴리 유전자가 가장 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젠틱이랑 릴리랑만 계속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은 카푸치노입니다. 카푸치노 우성 형질이고요. 이거 따로 특집 갈게요.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네. 일단은 검증된 모프는 이거고 우성 중에 세이블도 우성인가요? 세이블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선주씨가 새로 발견한 초초라는 모프도 열성을 좀 의심하고 있던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오늘 겁나 빡세네요 진짜. 몇 시간 설명했어? 2시간 끝났어 2시간.